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요. 대화라는 것을 좀처럼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황천현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소통이 부재한 여야의 이러한 상황,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어떻게 여야가 좀 풀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엉켜가고 오늘 임명 강행 처리하면은 더 꼬이는 상황이겠네요. 더 꼬이는 상황이죠. 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하고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고는 사안이 별개인데 예. 이걸 무슨 패키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예. 강행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예. 거기에다가 오늘 민주당 의원 천주교 의원들이 사제단하고 시국미사를 한다는데 다 그냥 지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뢰를 곳곳에 이렇게 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우리 정치권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신경 체계가 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 있게 네. 있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은 거의 그 어떤 한쪽 신경은 어찌 보면 부교감 신경이 어찌 보면 예. 교감 신경이 아예 없어서 네. 증오 본능, 아. 투쟁 본색. 이것만 남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윤 앵커가 얘기했듯이 김연아 팬클럽하고 소년제 팬클럽도 그렇게 자꾸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네. 교수님 근데요. 이 대치 국면이 정말 1년째잖아요. 뭔가 좀 해결될까 싶었는데 무슨 사건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펑펑 터지니까는 네. 계속해서 더 꼬이고 그러니까요.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발단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네. 2013년도 여의도 정치 잔혹사입니다. 잔혹사. 아이고, 잔혹사. 예. 아. 옛날에 영화 하나 있었죠. 무슨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 그건 그래도 오락물로서 보기라도 그렇지. 좋은데 이건 뭐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국민에게 아주 잔혹한 참상만 보여주는. 예. 한번 저 그동안에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네, 보죠. 일지를 쓰기로 말을 하면 아마 차관권이 될 겁니다. 아. 큰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걸 보면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 회견하면서 예. 내가 부족해서 졌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잘해주길 바란다. 참 덕담을 나눴어요. 네.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 5년 전에 이명박 후보하고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졌지만 그때도 경선 룰이 좀 복잡했었어요. 그렇지만 깨끗이 승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예, 그때는 승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어찌어찌 올라와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그 대화록을 갖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가만히 죽어가던 문제를 갑자기 불을 떡 지펴놨어요. 그렇죠. 뭐 차라리 그냥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 간에 협력이 잘 안 됐거나 친노가 너무 난리를 쳐서 선거에 졌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쪽이 얘기를 하니까 어찌어찌 하더니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래? 그러면 대화로 그러면 공개를 해보자 공개를 해버렸다고 여기 또 이 문재인 의원이 아니야 국정원에 있는 거는 가짜일지 몰라 국가기록원에 내가 감수까지 해서 넘긴 게 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걸 가보니까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강제적 당론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걸 본 거예요. 예.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조사에 가면 산삼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인삼이고 아. 가보니까 산삼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냐. 아. 그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중간에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이 터져서 그렇죠. 터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이냐다 또 여기에 징계를 먹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화록이 어떻게 또 이제 밖으로 나왔느냐 해서 또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안 된다. 뭐 1년 사이에 어떻게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북한산 등산하기도 힘든데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을 요구를 한다. 예.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끼리라는 건 오히려 정치인들끼리 그런데 그렇죠. 드디어 이제 또
역사와 정도. 전통을 자랑하면서 한때 공을 세웠지만 지금은 보립돼 있는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도 필요 없고 사퇴를 하라 했대요. 이 말을 많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난 좀 언론 보도에 최근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은 네. 헌정 중단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사퇴를 하거나 그만두면은 헌정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걸 네. 염두에 두고서 발언을 하고 동조하거나 묵인 방조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는 개인적 선택이지만 예. 대통령이 해야 하는 헌정 중단사는 국가의 문제예요. 아, 그렇죠. 다른 나라와 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꼬여왔다 이런 예, 얘기. 지금 보면은 그 대선 이후의 1년 과정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야말로 잔혹사인데 저 잔혹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미래형이라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앞으로 상황을 점점 보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그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그냥 어떤 설명. 사건적으로 무슨 막 접촉사고나 하듯이 그냥 단순한 무슨 이런 게 아니고 네. 구조적인 문제가요. 구조적, 아. 생리적, 체질적 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떤 그러니 이분들한테는 자기 몸에 그런 특징이 돼 있으니까 앞이고 옆이고 뒤고 볼 겨를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야당 사람들에게 네.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야당 민주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당의 큰 구심점 중에 하나인 큰 세력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아. 심리가 돼 있다 이거죠. 말을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왜 뭐 속된 표현이든 고스톱을 쳐도 그거 네가 잘나서 난 거냐 내가 못 쳐서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윷놀이를 해도 그렇고 예, 골프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네. 바탕에는 승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은 표차를 졌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 표는 한 표 차이로 진 건 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바탕 심리가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돌리고 뭘 하고 딴죽을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굴러오는 것이 첫째 원인이 있고 이거의 중심에 친노 그룹이 있다 그랬네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친노가 문재인 의원도 계속해서 살아가져가는 불씨를 계속 살렸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친노 세력이 뭐 세력을 넓히는데 공을 했나 모르겠어요. 친노 세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불씨를 살리지 않습니까? 불씨를 지워오고 다음번을 준비해도 급해요. 고칠 게 너무 많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보수는 왜 이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 문제나 연구하고 공부할 게 많은데 네. 허송세월 당하고서 아니야 아니야 또 싸우자 하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박영선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한단 말인데 예. 내일인가 문재인 의원 또 기자들 만난다는데 거기서 나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불씨를 아. 새누리당이 살리려고 해도 없애고서 다른 문제로 가도 시간이 없는데 아. 이분들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 차기 대선에서는 다른 사람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요. 재선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불씨를 적고 살린다고 그래서 점점 지지 세력은 줄어들고 그리고 내부는 더 강해지겠죠. 고민 사람들끼리는 예. 그래 아주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대로 주고 이번엔 말이 아니라 가만히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냥 아주 그렇게 끊임없는 악순환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 불씨를 살리는 건 좋은데 불씨를 살려서 설득력이 있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질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를 작년에 지지했던 분이 48%인데 예. 현재의 민주당은 반토막도 안 나 있습니다. 그렇죠. 21-2%밖에 안 돼요. 예. 다 날아간 거예요. 아. 이제는 네. 산토끼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집토끼도 설설 빠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앞에는 아주 거의 철벽 같은 새누리당이 있고 새누리당이든 보수 진영이든 예.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되는 사이에 또 이제 안철수 세력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후 내환, 안팎 곱사등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 불씨를 스스로가 꺼야 될 텐데 예산하는 예산한 대로 하고 임명동의하는 임명동의한 대로
각기 자유투표라든지 하도록 하고 하는데 모든 걸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어? 예를 들면은 두 분이 TV조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TV조선 방송 전체를 못하게 한다.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 네. 아직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매를 벌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말만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전병원 원내대표가 뭐 종북도 시대착오라면은 종박도 또 시대착오다 이래서 아유 말이 다들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거칠은 게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아. 좀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예. 종북 대 종박을 얘기하면 제일 좋아해야 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네. 종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체 사상이 어떻고 해서 큰 나라 하나를 이렇게 한반도의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질서체계 아닙니까? 예. 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사상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지. 그리고 그분이 스타일이 어떻다 하지 모르지만 예. 먼 훗날에 가서 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상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걸 사상체계로 만드는데 일부는 찬성하고 반대하는데 어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나를 주체 사상 그거 같다는 게 아니라 그에 비등하는 거대한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으로 그런 종북하고 종박은 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 장난에 불과한 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 지방선거 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각 선거구마다 기초단체는 놔두고선 광역자치단체마다 토론도 벌어지고 유세를 하고 그렇겠죠. 박원순 시장님 종북입니까? 이석기 대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아, 박원순 시장은 이러겠죠. 아, 뭐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하겠지만 아니 우선 그 얘기를 놔두고 NLL 포기는 어떻게 되시고 대화록 폐기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싸우는 것이 전국 16개 광역자치에서 다 야. 벌어지게 되죠. 그때 허허. 아마 좋다. 나는 문재인 의원 지지한다. 그럴 후보는 거의 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유세 때도 예. 웬만하면 문재인 의원은 오지 말아달라고 할 거예요. 아, 상황이 표가 그렇구나. 움직이는 걸 모르면 그게 그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전부가 그런 전국에서 지방선거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 지역마다 토론도 벌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정책은 그렇구나. 알겠다. 예. 무상급식도 알아. 아. 나 다 아는데 자 문재인 후보의 노선에 대해서 당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새누리당 전략은 아주 간단히 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새누리당 그 민주당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실 좀 어렵다. 특검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긋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금 대응 전략, 대응하는 방법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당 얘기를 했지만 예. 어쨌거나 싸움이 벌어지려면 아, 뭘 하려면 둘이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래야죠. 네. 부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든 어쪽이 파괴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더합니다. 아. 새누리당은 난 집권당이 저렇게 무기력한 정당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아. 뭐 최경환 원내대표는 내가 청와대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서 소통 경쟁력을 가지고서 그렇죠. 경선에도 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소통이라는 건 뭐냐? 네. 양방향으로 통해야 소통이지. 아,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면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아. 지시를 잘 이행하는 거지. 그렇죠. 저하고 우리 두 앵커도 네. 지금 문답이 있는 거지. 내가 두 앵커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내가 이렇게 답할게. 그러면 그게 지시하는 거지 무슨 놈의 토론입니까? 아,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짝이에요. 아, 그런데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황우여 대표가 있고 친박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 레벨에서는 1인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원이지 네. 총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뭐 야바우로 된 거냐? 경선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분이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일전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황우여 대표는 대표직을 걸 각오를 하고서는 사임회담에 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 결과물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변화가 감지되십니까? 황 대표 뭐 하나 한 건 할까요? 그걸 꼭 한 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분은 결국 그걸 거래해야 될 겁니다. 네. 다만 저분이 고민하는 것은
무슨 뭐 옛날에 어떤 장관이 사표 내듯이 무슨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배신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로 자기가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국정 운영에 누가 될 건가,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지. 네. 국회의원 오선한 분이 그까지 무슨 뭐 대표 해봐야 이제 한 대여섯 달 있으면 그만둘 건데 하겠습니까? 아. 나이도 많은 분이니까 그분 얘기 좀 듣고 얘기를 해야지. 예. 좌장 얘기를 안 듣고 자기네끼리 다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당직자들 끼리는 황우여 대표를 빼고 나면 또 소통이 잘 되느냐, 아니면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뭔 소통하는 걸 느끼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신문만 보고 하는 얘기지 뭐 두 분들 회의하는데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무기력한 당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양방향이 안 되는 이유, 네. 황우여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 지도부가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 네. 친박의 강한 그 뭉쳐 있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네. 이렇게 말을 하긴 안 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때 가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네. 아니 그럼 두 분 앵커는 TV 본부장 김민배 본부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만 집행합니까? 아니 본부장님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무슨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정치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